어저께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지난 2009년 대청도 해전 이후 5년 만에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다녀가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 놀라셨을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협력도 우리의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군과 관계당국은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안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로 기록해서 23개월 연속으로 1%대에 머무르는 저물가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이 담긴 보고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3%나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 상태가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이 힘들어지면, 대기업들이 힘들어지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쥐어짜서 납품 협력업체들은 모두 적자를 보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갑을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형성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외 상황을 봐도 엔저 현상과 미국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날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진행이 잘 됐습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중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환노에서 이 기업 총수들 문제가 어제 그 쟁점 쟁점 올리기 때문에 어저께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지난 2009년 대청도 해전 이후 5년 만에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다녀가고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 놀라셨을 겁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협력도 우리의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군과 관계당국은 북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안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로 기록해서 23개월 연속으로 1%대에 머무르는 저물가 상태가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을 보면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이 담긴 보고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43%나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 협력 업체들을 쥐어짜서 납품 협력 업체들은 모두 적자를 보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주름살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갑불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형성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해외 상황을 봐도 엔저 현상과 미국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끝나면 바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첫날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진행이 잘 됐습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파행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쯤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환노에서 이 기업 총수들 문제가 어제 그 쟁점이 돼서 파행이 있었습니다만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자.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됐다든가 또는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든가 또는 정부 정책과 기본적으로 상충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증인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국감인 만큼 또 모범적인 국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야나 또는 비강기관에서 서로 지킬 건들 지켜가면서 국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힘겨운 민생을 쪼이는 언어를 좀 사용해서 이 국감 자체가 좀 품격 있게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한 7, 8년 정도 생활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 CSPN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면은 대단히 격조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국회의 그 상황이 계속 중계 방송으로 미국 전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단히 좀 부러울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충돌할 이유도 없고요. 한다 하더라도 유머와 윗도로 우회해서 서로 할 얘기를 담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부러웠습니다만 우리 국감도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서로 격조 있는 언어 사용을 해서 서로 존중하고 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말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에 준비 없는 창업으로 공급 과잉과 과도한 경쟁이 생겨 줄 폐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는 5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된 창업으로 매년 80만 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창업했다 폐업하다 보니 은퇴 자금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으로 안정된 성장을 이루고
나가서 폐업할 때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한 이번 자영업자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대책만큼은 실효성 있게 추진돼서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 줄 폐업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돼 나가야 할 텐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관련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넓혀져 나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NLL 침범에서 긴장 사태가 조성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NLL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우리의 절대 사수할 영토선입니다. 군은 안보 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도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한 만큼 신뢰를 쌓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당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자포와 달리 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7월 이후에 4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 효과가 나타나는 하반기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난 8월 국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8%나 줄었습니다. 기업 투자 부진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8월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하면서 2003년 1월 이후에 11년 만에 지금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데는 엔저 쇼크로 수출 재산성이 악화되고 중국 수출 감소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 결과 투자 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6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정말 임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둔 30여 개의 법안 처리는 시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감도 바로 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이에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30개 민생 법안을 여야가 신중하고 신뢰 있게 점검을 해서 이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당력을 모으는 일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여야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을 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여야 회동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모 언론 기관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49명이 응답했고 그 중에 93%가 찬성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만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